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인생 공약소라는 그 20, 30대 청년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그런 카페와 유튜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7년 차 부동산 네.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작가님 근데 그 제가 책을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보통은 이제 부동산 저자분들이 뭐 유튜브를 하거나 네.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좀 유명해지고 네. 책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작가님은 근데 이제 파리쿡이라는 곳에다 이제 글을 연재하면서 유명해지신 분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제 파리쿡이라는 곳에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네네. 되게 앞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그 게임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네네. 그 중소기업 게임 회사의 QA라는 직종인데 쉽게 말하면 테스터입니다. 네네. 뭔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테스트하고 오는 사람. 네네네. 그런 역할을 하다가 네. 경력 이직을 통해서 넷마블이라는 대기업 게임 회사에 네. 이직을 했었어요. 여기 근처에 있죠. 근처에 있죠. 브로디스라는지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네. 꽤 재미가 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대기업 직장 일이 되게 좋은 곳이고, 굉장히 급여도 좋고, 네. 복지도 좋고, 훌륭한 곳인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스타트업 게임 회사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럼 보수나 그런 다 포기하고 가신 건가요? 아니, 보수도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연봉은 올라가고. 아, 연봉이 올라가고. 직위도 올라가고. 예. 더 많은 권한과 더 네. 많은 연봉. 네. 그 대신에 이제 많은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스타트업을 가게 된 거죠. 새로 네. 시작하는 곳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직업적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일만 한 것도 아니고 제 돈도 들어갔어요 실제로. 투자금도? 네, 2천만 원 정도. 네. 조금 시간이 지나는 뒤이지만, 네. 그러니까 되게 정말로 승부를 한번 가보려고 했다는 거죠. 네. 가서 막 열심히 했는데,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안 됐어요. 왜요?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이 부분 그냥 뭐 회사가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네, 네. 이게 이따가 투자랑도 다 연관되는 얘기거든요. 네, 네. 잘 들어주세요. 네. 뭔가가 보세요. 제가 중소기업 회사에서 게임 QA로 시작을 했죠. 네. 대기업을 이직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또 바로 그만두고 네.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갔잖아요. 네. 제 총 경력이 네. 당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게임 QA로서 네, 네. 저는 작은 회사에서는 이제 직원, 그러니까 일반 팀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네. 팀장도 달아보긴 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네. 뭐 1년 반 만에 팀장, 이거는 뭔가. 고속승진. 고속승진. 제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거나, 네. 그거보다는 네. 뭔가 그럴 사정이 있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는 팀원으로 있다. 이쪽에서는 제가 QA 팀장 겸, 네. 뭐 또 운영 팀장을 겸하게 됐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약간 갑자기 막 딴 얘기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경력과 능력, 실력을 가진 분야에 있을 때는 저는 괜찮은 직원이었지만, 훌륭한 직원이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QA팀이라는 거를 운영할 만한 아직 그 경력과 그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가 않은데, 네. 이 좋은 조건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네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된 상태로 사실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부동산으로 치면 뭐 내 돈 없이 내 돈만으로 투자할 거 이게 안 되잖아요. 대출 좀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 내가 가서 일단 부딪히면서 다시 내 능력을 키우면 되지 이런 관점인데 네. 스타트업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업무량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적은 인원으로 네.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저는 당시 한 1년 반 동안 네. 거의 매일 주말 출근, 주말 출근, 그 다음에 네. 야근, 와. 또 새벽에 출근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일을 갈아넣었어요, 시간을. 네. 그랬는데 이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터지는데 네. 하나는 당시 저는 신혼부부 상태였어요. 네. 와이프 결혼 지 얼마 안 됐어요. 완전 싫어했겠다. 부인이. 와이프하고 사귈 네. 때는 나 대기업 다녀 이랬다가 네. 이제 결혼할 때는 나 이제 때려치기 이거 이제 집도 안 들어오고. 네. 결혼하고 나서 막 한창 막 달달할 때 네. 맨날 회사 가 있고 네. 늦게 오고 뭐 네. 피곤해 있고 그쵸. 와이프 놀자고 하면 막 자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일에 치이게 되면 네. 잠깐 틈이 나잖아요. 네.
와이프랑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난 피곤하니까 막 혼자 뭐 놀고 싶은 거. 맞아요. 아, 나 등산 가기 싫어. 네. 그냥 게임하고 싶어. 네. 집에 안 들어가고 회사 정류장에서 막 게임하다 들켜가지고. 네. 와이프 지나가다 본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막 네. 이제 막 혼나고.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졌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되게 와이프랑 관계가 안 좋아졌고, 두 번째는 일적으로는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하던 그 게임이 이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기획, 뭐 회사적인 기획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까 제가 제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그 제 지위를 제가 너무 빨리 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냐면은, 저는 밑에 네. 팀원분들이 한 3명 내지 4명 정도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꽤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로 그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네. 문제가 뭐냐면, 팀장이라는 이 우두머리,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로서 제가 지식과 경험이 충분했다면, 예를 들면 한 시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네.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그럼 이 팀원분들은, 스타트업은 그게 능력자들이 많이 올 수 있을 만큼 급여를 못 주기 때문에, 네. 급여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신입들 혹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팀원을 채우게 된단 그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가 그쵸. 그걸 끌어가라. 그쵸,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도 부족했을 뿐더러 그걸 끌고 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네네네. 그 능력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거 몰라? 그럼 여기 사이트 가서 이거 하면 되니까 이거를 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너 공부를 해. 라고 해서 탁탁탁탁 치면 네. 이 친구들도 능력이 이 경험과 지식을 쌓으면서 올라가고 네. 저희 팀이 퍼포먼스도 잘 나오게 된단 그쵸.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시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네. 내가 일단 이걸 내가 경험해보지 않거나 몰라. 그쵸. 아는데 정확히 하는 게 아니야. 네. 혹은 나는 할 수 있어. 네. 나는 잘해. 네. 근데 우리 팀원들은 못해. 그쵸, 그쵸. 그럼 내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내가 100% 완벽하게 빠삭하게 하면 잘 가르쳐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부동산 강의 같은 거 가셔서 네. 강사님이 잘 아는 분이면 귀 쏙쏙 들어와요. 그쵸, 그쵸. 강사님이 잘 모르는 분이면 뭐 이게 네. 잘 아는 건가? 이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쵸. 강사님 문제면 여러분 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시간 걸려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막 두 시간 걸리고 세 시간 걸리면 효율이 되게 낮은 거잖아요. 네, 네. 팀의 효율이. 네. 그럼 팀의 효율이 낮으니까 네. 야근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원래 스타트업은 야근과 주말 출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네. 갈아 넣어야 돼요. 그쵸, 네.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우리 팀의 효율이 안 나오니까 곱하기 예를 들면은 야근만 하면 되는데 효율이 안 나오니까 주말 출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쵸? 그쵸.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이게 안 돼.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시간을 갈아 넣어도 이미 다 갈고 있잖아요. 네.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질 정도. 우리 팀원들도 막 집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쁜 팀장이었던 거죠. 도도 별로 안 주는데. 네. 뭐 내가 주는 건 아니지.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러면 효율을 높이려면 보세요. 지금 안 나오는 효율로 일단 현재 업무를 쳐야 되니까. 그렇죠. 주말 출근 야근을 갈아 넣고 있어요. 네. 근데 효율을 높이려면 내가 뭔가 공부하는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전화 팀원이나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자꾸 뭐가 안 돼. 여기가 왜 자꾸 오래 걸리지? 뭔가 뭐 엑셀로 자동화를 한다든지 뭔가 뭐 기술 툴을 배워 온다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외부에서 이걸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돈은 없으니까 스타트업은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이 오면 이제 내가 그 밑으로 가게 되겠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 그래도 없는 시간 가끔 그냥 시간 어쩌다 정시 퇴근하거나 일요일과 주말 출근하고 뭐 오후 주말에 시간 짬이 날 때 네. 그럼 회사의 내 능력과 우리 팀원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계속 되면은 익숙해지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효율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 계산해 봤을 때 네. 야 내가 여기 한 4-5년 이렇게 갈아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이제 딱 둘러보니까 네, 네. 그리고 그건 저의 기준이고 네. 팀원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할 그게 없어요. 요인이 네. 저는 그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상대적인 보상이 그쵸. 근데 이 친구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두기도 하고 꼭 또 새로 뽑아야 돼요. 또 갈아쳐야지. 그것도 계속 시간이 들어가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못할 짓인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 내가 이 생활을 5년 동안 더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사 일보다는 가정이 우선인데 와이프랑 이혼할 판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를 내가 여기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전 되게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야. 네. 그만두면은 뭐 와이프가 뭐라 그러겠지. 네. 돈 벌어오라고. 네. 벌면 되지. 네. 일단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참으면 이 당시에 부동산 투자를 좀 해놔서 네. 수익이 많이 거둘 구간이었어요. 이때가 2018 정도 됐나? 17년 네. 이때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막 16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아, 뭐 한 10억 벌었으면 네.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10년 놀아도 되죠. 여자들 생각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여기 그럼 이제 이런 선택의 수가 있죠. 여기 회사를 그만두고 네.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이나 그쵸. 또 이렇게 기존에 돌아갈 곳을 뭐 쉽진 않았겠지만 네네네. 나이도 먹고 어쨌든 열심히 고생하면서 경험도 좀 쌓였으니까 사실 이직을 돌아갈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뭐 대기업은 몰라도 그 게임 회사의 중견이나 중소기업 정도는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게임 회사 쪽을 안 갔어요. 그 커리어를 포기를 하고 아 나는 이거 싫어 재미없어 네. 이걸로 나 늙을 때까지 하기 싫어 네네. 그럼 나는 내 사업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투자를 하면서 네. 뭐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뭐 어떤 뭐 이런 청년들한테 희망을 좀 시민단체 네. 막 이런 거 하겠다고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했는데 네. 아 근데 결혼을 제가 솔로라면은 네. 그냥 할 텐데 그치. 결혼을 했으니까 네. 내가 뭐 하나 이렇게 직장을 하나 걸어놔야겠다 갖다 주면 사기 결혼 아니야 사기 결혼. 네. 그래가지고 아우 내가 공무원 시험을 내가 전산직으로 붙어서 공무원 합격을 한 다음에 네. 6시 그리고 또 공무원은 이 출퇴근 시간을 또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한 4시 반 이렇게 퇴근 빨리 해가지고 네. 그 이후로는 내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합니다 원래. 예전에도 온갖 시험에서 많이 떨어져서 네, 네. 공부를 잘 안 해. 막 네. 딴짓하고 막 네. 그런 제 능력이 안 돼요 이쪽은. 그러니까 네. 전 능력이 되게 부족한데 이렇게 부동산이나 어떤 이런 상담 쪽에는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이 먹고 하는 거잖아요. 별로 절실하지 않은 거. 그치 절실하죠. 또 10억도 벌었는데. 돈도 있고. 아, 또 제 와이프도 공무원이거든요. 예. 아니, 너가 벌잖아. 아, 그쵸. 아, 내가 굳이 벌어야 되나? 네. 라는 이런 철 없는 나중에 아주 박살이 났네, 와이프한테. 그래서 결론 다시 돌아가면 네. 한 1년 반 정도 공부 수험 기간이 있었는데 합격을 못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이런 파리쿡이나 MLB파크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은데. 그치. 그럼 원래는 잠깐 커피 한 잔 먹고 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린 하나 써볼까? 그렇죠. 딴짓하고. 재밌죠, 그게. 부동산 요즘 어떻게? 나 여기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네. 내 사업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공무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 안 잘릴 수 있는 거나 걸어놓고 하고 싶은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 글을 하나 쓰고 조사하고 하면 막 3시간씩 걸리거든요. 제대로 쓰려면. 네. 아까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달리 말하면 그만큼 나는 공부 수험 생활을 하기 싫은데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거기 막 되게 열심히 쓰고 막 네. 설득력 있게 쓰고 그쵸. 막 지웠다 하고 네. 못 알아들을까 봐 댓글 열심히 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한 그렇게 한 3년 정도 글을 꾸준히 쓰다 보니까 네. 파리쿡 가보시면 점두개라는 닉네임으로 한 100개 정도 제가 썼거든요. 100개. 정책 나온 분석도 하고 네네. 비판도 하고 익명 게시 칸이니까 되게 센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유튜브랑은 다르게 네. 그 팬들도 생겨주시고 네. 또 이제 출판사에서 그 글을 보고 이제 반응이 좋은 글들이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뭐 베스트 게시판에 간다거나 그런 걸 보시고 아 혹시 우리랑 책을 좀 부동산 책을 써볼 생각이 없냐. 그래서 처음에 제안 어떤 출판사가 두 개가 제안이 왔는데 하나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그때 유행하던 2019년쯤, 18년, 19년쯤 유행하던 갭 투자나 막 돈 버는 책들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하면 돈 번다. 네. 그런 책을 원했는데 저는 그런 책을 쓸 생각이 없어요. 제 철학이랑 안 맞아요. 네.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간에 하지 맙시다. 네. 됐고, 지금 출판사랑은, 아, 그럼 청년분들한테 정말 돈 모으는 방법부터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안정적으로 이 희망을 갖고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하면서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쓰자는 게 니즈가 잘 맞아서, 또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고, 또 유튜브도 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전 직장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백수입니다, 백수. 아, 그러면은, 뭐 이제 부동산은 어쨌건 성과 내셨고, 그리고 네. 이제, 나름 이제 내 땅에서 네임드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아, 네임드가 지금... 아니죠. 그냥 조그만 세계에서 네. 그냥, 네. 아, 그냥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강의도 하시고, 책도 내셨잖아요. 네. 아내분의 그, 지금 상태에 대한 그 생각이 궁금해요. 와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저를 잘 믿어주고 네네. 지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통기한이 다 떨어져 가고 있죠. 네. 유통기한이라고 하면 제가 투자로 뭐 한창 많이 벌었을 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순자산이 거의 한 15배, 16배 이렇게 늘어났었거든요. 신혼 때랑 비교했을 때요? 네, 그렇죠. 투자로 지금. 네. 요즘 또 부동산 안 좋으니까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긴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물론 막 50억 벌어서 이런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남자 그러니까 남편과 와이프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다르죠. 아, 그렇게 벌었는데도? 제 입장은 야, 내가 1년에 한 3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저축하는 것도 직장인 부부로서 적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10년치, 20년치를 벌어줬으면, 그쵸, 30년치를 그쵸. 벌었으면, 그렇죠. 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 네, 네. 이제 와이프들은 네. 그건 그거고 네. 월수기면 월수기고 계산이 다른 겁니다. 아... 물론 제 와이프는 네. 굉장히 제가 막 효 공부한다고 해서 안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봐주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남편으로서 제가 훌륭하지 못했던 기간이 꽤 있습니다. 제가 되게 반성을 되게 많이 해요. 네네. 준비가 안 됐구나. 네네. 그런 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잘 서포트를 해줬고 투자를 할 때도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막 회사 연봉 막 이것저것 다 막 다른 투자 뛰고 이런 거 합치면 그때 제가 한 6천 정도 벌었던 것 같은데 6,7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거 얼마 안 갔단 말이죠. 그만큼만 줬잖아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 뭐 한 2010 거의 한 4,5년 정도 와이프가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을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의 입장은 네. 이해가 되는 거죠. 너는 왜 돈을 안 갖다 주니? 그래서 요번에 잘해서 내가 할 테니까 한 1년만 좀 기다려줘. 우리 중간에 얘기는 없지만 제가 네. 노인, 강남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그 단체급식소가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네. 거. 거기 주방에 설거지 및 보조요원으로도 제가 한 10개월 정도 일을 했었어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하나는 아, 나 공부 떨어졌어. 네. 이 와이프가 뭐 하는 거야? 공부한다. 이거 네. 끝날 거 아니에요. 네. 내 거 지금 이거 하겠다고 하면은 뒤지게 욕먹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뭐 하나 해놓고 해야겠다. 네. 공무원은 안 될 것 같아. 네. 아, 공부하기 싫어. 네. 그래서 거기 취사병 출신에서 어떻게 잘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네. 새벽 6시인가 6시 반인가 출근이었던 것 같고, 야. 한 3시쯤 퇴근했어요. 3시, 3시, 4시? 네. 일빨리 퇴근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내 사업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들어가지고 녹초져서 이러고 있고 네. 두 번째 목적은 제 고객분들 중에 좋은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네. 뭐 공기업, 뭐 변호사, 뭐 아니면 뭐 의사 아니면 뭐 대기업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 자영업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 쓰는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상담을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할 때 분명히 A부터 Z까지 제가 이거를 심지어 돈도 안 받고 그 당시에는 네. 제가 이렇게 뭔가 몇 년 동안 준비 기간 했을 때 거의 돈을 거의 안 받았어요. 다른 형태의 리워드를 받았는데 막 알려드리는데 네.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직장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거나 특히 일이 힘든 몸 쓰는 일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 이거 그때 뭐 이거 해 공부하시기로 네. 했잖아요 저기 임장 가기로 했잖아요 네. 이거 뭐 영상 이거 책 보기로 했잖아요 왜 안 해요 하면은 담 대표님 그게
말이 맞는데요. 잘 안 돼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되지 이게? 나는 그 새벽까지 일하고 야근할 때도 막 새벽에도 임장 가고 막 시간 쪼개서 막 투자 공부하고 했는데 왜 안 될까? 네. 그럼 내가 좀 몸쓴 일을 좀 오랜만에 해봐야겠다. 네. 근데 이후로 거의 20년 동안은 사무직 같은 거 했으니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해보니까 이게 4시에 집에 와도요 이러고 있다가 그냥 씻고서 저녁 먹고 하면 7시 되고 그냥 이러고 맞아요. 이렇게 네. 자요. 네. 잘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피곤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네. 이 사무직 할 때의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돼서 이런 분들은 그냥 막 꼭 강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만 탁탁 찍어서 그냥 요것만 공부하세요. 네. 저것만 한번 보세요. 줄여야 되는구나.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하다가 네. 이제 어쨌든 제 사업을 본격화 해보려고 올해 초에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랬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아내분의 입장은 뭐 회사에 취업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 공무원 시험 다시 보라는 거야? 아니 뭐예요? 아, 제 와이프는 네. 너 하고 싶은 걸 잘 해서 네. 뭐 적당한 수익을 갖다 주라. 아, 돈을 갖고 와라? 뭘 하든? 아, 근데 그 수익이 제 와이프가 그렇게 저한테 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네. 그 이제 저는 항상 그래 이번에 내가 뭐 사업을 한 1, 2년 뒤에 네. 뭐 한 200만 원 갖다 줄게. 그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투자로 몇 년마다 몇 억씩 벌면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잘 됐고 네. 봉합이 됐고 네. 와이프는 저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냥 뭐 이번에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네. 훌륭한 친구예요. 네.